네,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됩니다. 특히나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. 앞서서 미국의 9월 경기 선행 지수는 0.7%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는데요. 오늘 밤에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의 지표,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간밤에는 타겟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밤에는 메이시스가 또다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최근에는 외신 측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주를 좀 눈여겨봐야 할 때다라는 함께 보도가 나오기도 한 상황인데요. 오늘 밤에 나오는 실적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투임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. 오늘은 바이옵트로라는 이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. PCB 성능 검사용 장비 전문 제조 업체인데요. 현재 공모 가격은 7,500원대로 지정이 됐습니다.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니까요. 관련된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